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윤유라입니다. 청춘의 꽃이라고 불리는 사춘기 여드름, 피지와 땀이 많이 나는 여름철에는 그 증세가 더 심해지죠. 요즘은 여드름 문제를 호소하는 성인들도 부쩍 늘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법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올 메디컬 허브의 김고은 원장 나와 계십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성인들의 피부 질환 고민 중에 하나가 저는 뭐 주름이라든가 기미 주근깨인 줄 알았는데 여드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드름이 왜 생기는 건지 요거부터 좀 궁금하거든요. 여드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진 않지만,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남성 호르몬의 과잉으로 피지선의 분비가 왕성해지고 모낭의 상피가 불완전하고 미숙한 각질화를 보이는 비정상적 각질화를 일으켜서 모낭이 막혀서 여드름의 기본 병변인 면포가 형성되게 됩니다. 모낭 내에 상주하는 균중 특히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는 지방분해 효소를 분비하여 이 효소가 피지 중에 중성지방을 분해하여 유리지방산을 형성하고 모낭을 자극합니다. 또한 프로피오니 박테리움 아크네에 대한 면역학적 반응이 여드름의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여드름 발생에 가족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이에 정확한 유전 양식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화장품의 여러 성분도 여드름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포마드 중에 포함된 유성 물질이나 과도한 세제, 비누의 사용도 여드름의 악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소년기에 나는 여드름과 또 성인이 돼서 나는 여드름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기에 나는 여드름과 성인이 되어서 생기는 그 여드름의 원인은 네. 다르지 않은데요. 피지 분비량이 지나치게 많아서 모공을 막게 돼 여드름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만 성인의 경우 모공을 막는 근본적인 이유가 다릅니다. 예. 청소년은 2차 성징에 따른 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지만 성인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 과로, 수면 부족, 화장품 오남용 등 피지 분비를 늘리는 요인이 다양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는 부위도 차이가 있는데요. 청소년은 이마와 코등 T존에 생기는 반면 성인은 볼과 턱, 주로 U존에 생기게 됩니다. 네. 여드름의 형태도 다릅니다. 청소년은 초기에 좁쌀처럼 생겨서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성인은 처음부터 화농성 여드름으로 발생하고 피부 진피층에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청소년보다 피부 재생력도 떨어집니다. 따라서 치료하기도 까다롭고 재발도 작고 피부 노화 더불어 색소 침착, 흉터를 동반할 가능성도 크게 됩니다. 네. 여름철에 유독 이 여드름 증세가 더 악화된다고, 심화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뭘까요? 여드름은 모공들마다 분포하고 있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피지량이 많아져서 모공 입구를 통해 원활히 배출하지 못하여 발생이 되는 것으로 무더운 여름철에는 더욱 피지 분비가 활발하게 되어 여드름이 쉽게 유발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가거나 휴가를 떠납니다. 이때 무리하게 되면 피로감이 쌓여서 피부 역시 지치게 되고 자외선 노출도 많아져서 여드름이 있는 사람들은 여드름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또한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게 되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는 수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피지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자주 또는 오랜 시간 동안 물놀이를 즐길 경우에도 피부 트러블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요. 보통 수영장에서는 소독제가 섞여 있는데 이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피부 끝이 파괴되어 피지 분비를 과다하게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드름이 얼굴에 딱 생겼을 때 손으로 바로 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여드름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짜면 안 되는데요. 건드리면 안 되는 단계에 있는 여드름을 짜버리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네. 여드름이 없던 부위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색소가 침착돼서 자국이 남거나 조직이 움푹 패여서 흉터로 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꼭 짜야 할 여드름만 골라서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여드름 압출의 노하우인데요. 올바르게 압출하면 여드름 치유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짜야 하는 여드름은 딱두 가지입니다. 피지가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알맹이가 잡히는 것과 화농이 잘돼 고름주머니가 누렇고 탱탱하게 생긴 것입니다. 과연 이들을 잘 선별해낼 수 있느냐, 확실하고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느냐, 압출할 때 주변 조직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수 있느냐가 여드름 압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여드름 환자들은 본인이 자꾸만 손으로 여드름을 만지거나 비전문가에게 압출을 받아서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철저하게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문적으로 좀 치료를 받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여드름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드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예. 바로 바르는 약, 먹는 약, 외과적 치료입니다. 바르는 약은 여드름균에 대한 직접적인 살균 효과를 지니며 국소도포 항생제와 비타민 A를 변형시켜 만든 약제, 각질을 벗겨내 피지 배출이 잘 되도록 하는 작용이 있는 피부재생 연고, 네. 강력한 항균제제로 세균 집단을 줄이고 약간의 항염증과 면포 용해 작용이 있는 여드름 연고 등이 있습니다. 먹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여드름균을 살균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항생제와 우리가 흔히 로아큐탄으로 알려진 약제로서 비타민 A를 변형시켜 만든 레티노이드가 있습니다. 레티노이드는 피지 분비를 줄여주는 작용이 있어서 피지 조절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약제는 피지 조절뿐만이 아니라 여드름 발생 원인인 이상각화, 염증 반응, 세균 증식 등의 여드름 발생의 모든 경로를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외과적인 치료로는 증상 부위에 대한 주사요법, 여드름 압출 치료, 박피술 등이 있습니다. 크게 곪은 여드름은 보기에도 흉하지만 흉터로 남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주사요법으로 치료하여 흉터 발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여드름이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는 화학 박피술을 시행하면 각질이 벗겨지면서 막혀있던 모공이 일시에 열리게 되어 염증이 가라앉게 되고 다른 바르는 약의 피부 흡수를 증가시켜서 약제의 효능을 높여주게 됩니다. 또한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 광과민제를 피부에 바른 후에 피지성과 모공에 선택적으로 흡수하여 특정 파장의 레이저나 빛을 쏘여서 활성화시켜 피지성과 모공 속의 여드름균을 파괴시키고 피부 표면의 각질층을 탈락시켜서 모공을 막고 있던 각질을 제거시키는 광역동 치료인 PDT가 있습니다. 네. 다 들어보니까 저도 20대 초반에 성인 여드름으로 좀 고생을 했는데, 이때 썼던 그 치료법들을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여드름 환자들이 또 피부 타입이 보통 지성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거나 아니면 이제 화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드름 생기는데 혹은 치료하는데 좀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여드름이 심한 지성 피부의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게 되면 피부가 더 번들거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예. 피부에 해가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여드름 피부에는 철저한 자외선 차단이 필수적인데요. 자외선이 강할수록 피부는 각질을 형성해서 피부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이 각질이 모공을 막고 염증을 일으켜서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멜라닌 색소가 올라와 여드름 자국도 짙어질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오일프리 제품이나 화학성분이 적게 포함된 제품을 골라 사용하시고 외출 후에는 꼼꼼한 클렌징을 통해 잔여 화학성분으로 인한 트러블을 예방하시면 됩니다. 주 1회 정도는 모공 속 각질을 제거해주고 보습제를 이용해서 충분히 수분 공급을 해주면 여드름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훨씬 더 많이 필수적으로 좀 발라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드름을 안 나게 하려면 평소에 생활 습관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습관 갖고 있으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나 과로, 흡연 및 음주를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강하고 잦은 세안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강한 비누로 지나치게 세수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화장품이 피부에 닿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즉 화장을 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고 깨끗하게 지우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턱을 개고 있는다든지 엎드려서 자는 것등 압박을 가하거나 마찰과 같은 기계적인 자극들도 여드름을 심하게 발전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고은 원장님과 함께 성인 여드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결국 여드름은 청결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 습식을 바꿔야 하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여기에 흡연이나 음주는 되도록이면 줄이는 게 좋겠고, 스트레스도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니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